저는 내가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7년 12월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를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화재 사고는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골든타임을 놓친 사고로 무려 29명이 목숨을 잃고 40여 명이 부상당한 큰 사고였습니다. 이런 불법 주차는 보행불편, 도로교통 혼잡, 교통사고 같은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에 2019년 정부는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고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2년 한 해만 무려 343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만큼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문가의 논의 등을 거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혹시 모르고 계셨다가 과태료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제가 오늘 개선 내용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것이 벌써 4년이 훨씬 넘었고 이제는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어디인지 이제는 조금 가물가물하지. 다시 한번 상기할 겸 신고 대상 지역하고 신고 방법을 짧게 알려줄게. 첫 번째, 소화존 주변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두 번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세 번째,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네 번째, 횡단보도 내 정지상태 차량. 다섯 번째,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에 주정차한 차량 등이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해당이 되고 신고 방법은 간단한데 스마트폰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촬영을 하면 되고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각도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의 내용을 알려줄게. 세 가지 사항이 개선되었으니까 꼭 알아두어야 할 거야. 첫 번째, 5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서 6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으로 변경. 앞에서 언급한 5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외에 인도, 즉 보도가 추가가 되었고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던 것을 이젠 전국에서 시행을 하도록 했어. 참고로 지자체별로 1분에서 30분까지 다르게 적용되어온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1분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어. 두 번째, 횡단보도 신고 기준 통일.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고, 세 번째, 주민신고 횟수 폐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1인이 1일 3회로 신고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제는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내 가족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